드디어 비스밀라. 깨끗해, 깨끗해. 뭔가 안녕하세요. 파우더 킴 친구 이성호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하루 종일 밤까지 먹고 마시지 않는 그 라마단 챌린지에 도전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7시 40분쯤에 일어났는데, 원래는 제가 되게 좀 늦게 일어나고, 제가 괜히 이 라마단 챌린지를 한다는 걸 의식해서 그런지 일찍 눈이 떠지고 눈을 뜨자마자 배가 굉장히 고프네요. 지금 실수로 눈 뜨자마자 또 물을 마실 뻔했거든요. 저기 뒤에 물 보이시나요? 제가 물을 집다가 아차 싶어서 다행히도 멈췄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실패할 뻔했는데, 오늘 하루 좀 순탄할 것 같진 않지만은 한번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도전 성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제가 지금 양치를 하려다가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양치를 하고 나면 이제 물로 헹궈야 되잖아요. 혀에 물이 닿는 거니까 혹시 하면 안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일단 제가 다우드킴한테 한번 카톡으로 물어보긴 하려는데, 아마 지금 다우드킴 자고 있을 거기 때문에 세수만 하고 오늘 일정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지 파이팅! 4시간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네요. 4시간 반. 근데 벌써 너무 힘들어요. 사실 저는 한 끼도 안 먹어본 적이, 생각해보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굶어보는 건데, 저는 진짜 쉽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힘들지 상상도 못했네요. 지금 잠깐 은행에 와 있는데, 무슨 말을 할 힘도 없어가지고 귀가 너무 어렵네요. 벌써 앞으로가 막막합니다. 지금 병원에 가서 약을 받고 왔어요. 약을 받고 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말하기가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약을 먹고 싶은데, 약을 먹으려면 물이랑 같이 먹어야 돼서 알약을, 약은 좀 이따 밤에 밥을 먹고 그때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 헤이 브로. 배고파. 아, 형 진짜. 와, 어때? 나 지금 열나 후회하고 있어, 진짜. 이건 아니야. 음식하겠다 하더니. 나는, 그러니까, 나는 진짜 굶어본 적이 없잖아. 맞아. 굶어본 적이 없는데, 나 그래서 쉬울 줄 알았어. 솔직히 쉬울 줄 알았어. 나는 별거 아닐 줄 알았어. 근데. 아, 배고파. 진짜 개배고파. 일단. 목 마른 거 어때? 나 그게 더 심해. 근데. 진짜 맛있는 거 사줄게. 아, 내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고등어 사줄게. 고등어. 오케이. 또 고등어가 또 할랄 음식이잖니. 아, 오케이. 할랄 돼지고기 넣었어. 할랄 돼지고기 없어? 할랄을 좀 한번 찾아볼게. 아, 너무 배고파. 아, 고생했다, 야. 아, 진짜. 무슬림들이 한 달을 한다고. 아, 내가 만약에 무슬림이어서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다른 무슬림보다, 모든 무슬림보다 1위로 생각했을 거야. 한 5만 번 배고팠어. 그러네. 하나님께서 너한테 엄청난 은총을 내려주시겠다. 무슬림들은 한 달 동안 하니까 좀 익숙하거든? 아마 너는 진짜 힘들었을 거야. 처음에는 진짜 힘들어. 아, 무슬림 정말 프로페셔널한 종교인 것 같아. 리스펙트. 자, 그럼 이제 가서 먹자, 이제. 배고파. 가자. 어, 고등어인가요? 아, 냄새 장난 아닙니다. 아, 줄 것 같아. 지금. 자, 바로 먹읍시다. 자, 바로 지금 시간이. 아직 시간이 안 됐습니다. 자, 이제 10분 정도 남았어. 10분? 냄새만 맡고 있는 건 되나요? 아, 냄새는 맡아도 됩니다. 냄새 맡으세요. 아, 형 배 안 고파? 나 배고파. 잠시만. 너무 푸른데? 난 한참 했으니까 익숙해, 이제. 서비스로 카레도 주셨어. 오, 서비스. 서비스 카레. 오, 예. 카레. 몇 초 남은 거야? 20초. 오, 20초. 19. 렛츠고. 됐습니다. 알라후마 라카숨투 와 알라 리스키카 아프탈투. 비스밀라. 오케이, 비스밀라. 비스밀라. 오케이, 일단 물부터 좀 마시자. 나도. 나 물 진짜 먹나? 오케이. 혹시 짠해도 되나요? 물로 짠하고 싶네요. 그냥 마음속으로 짠하시죠. 마음속으로 짠. 마십시다. 드디어 비스밀라. 깨끗해. 뭔가 맛있네. 물이 맛있네. 물이.
이게 마음을 비우고 마음과 몸을 비우고 마시는 물이. 먹읍시다 이제. 빌라, 오케이. 나 난 이거 너무 궁금했어. 뭐? 고등어. 한국에서는 고등어 많이 먹게 되거든. 왜냐면 무슬림들은 생선 많이 먹어야 되니까. 아 그래? 원래 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맛있네. 맛있다 맛있다. 진짜 잘 먹는다. 말 걸지 마. 나 바빠. 좀 살 것 같다. 근데 진짜 배고프다. 날씨도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목이 더 말라. 목구멍 맞아. 여기 오는 길이 되게 힘들어서 오는 길. 진짜 맛있다. 대단하다. 대단해. 나는 진짜 오늘 가만히 집에 누워만 있어도 라마단이 무슨 뜻이야? 그냥 금식하는 거야. 라마단에 한 달 동안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하는 건데 먹지 않는 것도 좋지만은 그 기간 동안 하느님한테 더 다가가는 기간이야. 하느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리고 음식에 대한 소중함, 음식과 물을 못 먹는 사람들은 이런 불쌍한 것도 느끼고 남들을 돕고. 라마단 기간에 선행을 한대. 그래서 아, 그건 들어봤어. 나 여기서 질문 또. 그렇다면 다우드킴은 어떤 선행을 하셨나요? 저는 마음을 이쁘게 쓰고 다른 사람한테 상무야 오늘 수고했다 이렇게 이쁘게 말해주고. 아 지금 한 거야 지금? 선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먹었을 때는 알함둘릴라. 오케이 알함둘릴라. 굶다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느낀 거는 잘 먹었네. 이거 오늘 같이 생선구이 30세끼 먹어서 나는 오늘 지금 느낀 거는 너무 배고프다 먹어가지고 보다 많이 못 먹지 않아? 나 너도 밥 좀 남겨두나? 원래는 너 이것보다 더 먹어. 그치 그치. 원래는 너 이것보다 훨씬 많이 먹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굶다 먹으면은 많이 못 먹는 거야. 처음에 더 그래. 아 약간 다이어트에도 좋은데? 근데 이제 계속 먹겠지. 잘 때까지 계속 먹는 거지. 근데 왜 무슬림들은 왜 할랄만 먹어야 되는지. 일단은 허용된 음식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허용된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거거든. 내가 이슬람에서 공부를 할 때 할랄 음식이라는 거는 이제 깨끗함에 관련이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할랄 음식을 먹는 거는 건강해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물을 이제 맨날 마시는 것처럼 그렇잖아. 더러운 물 마시면은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또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 이거지. 치열사 안 해. 우리는 치열사 안 해. 이거 이제 술 먹을 때 하는 거니까. 오케이. 비스밀라 하고 먹어. 오케이 비스밀라. 비스밀라. 시원하다 시원하다. 너가 너무 자랑스럽다. 박수 한번 쳐줘. 나도 내가 자랑스러워. 어떤 거 같아? 금식해보니까 소감이? 일단 확실히 건강에는 이게 좋다. 나한테는 필요하다. 내가 요즘에 살이 너무 쪄가지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라고. 맞지. 간헐적 단식 요즘 유행이잖아. 이게 진짜 일리가 있는 게 디톡스 효과라 그래가지고 단식을 하면은 이렇게 몸에 나쁜 것들이 계속 나가는 효과가 있거든. 근데 음식만 그런 게 아니고 생각도 나쁜 음식, 나쁜 생각이 단식하면서 이렇게 딱 나가는 거야. 약간 할랄 띵킹 같은 거야? 할랄 띵킹. 그래서 오늘 너무 수고했고 너가 이런 라마단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기회 있을 때 한 번씩 하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 라마단 챌린지를 무슬림이 아니어도 한번 도전해 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서로 맞아. 공감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확실히 서로에 대한 리스펙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그렇지. 이 라마단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감사 마음 생기면서 믿음이 생겼거든 나는. 그 나한테는 또 라마단이 되게 소중한 거고 너가 말한 것처럼 신앙이 다르더라도 서로 리스펙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길. 화이팅. 감사합니다 okay. 여러분. 그러면은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알함둘릴라 마살라마 감사합니다. 안녕. 마살라마.